지난 시간에 이어 눈 사진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럼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눈이 그쳤을 때와 눈이 내릴 때 차이야. 그쳤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아질 때 그 시간대를 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눈이 그제 눈이 내리고 막 그쳤을 때 흐리거든요. 하늘이 파랗게 맑아질 때는 하얀 눈과 푸른 하늘의 대비가 아주 강렬해져서 아름답습니다. 흰 눈의 질감들이 더 잘 살아나와요. 두 번째는 하늘이 푸르지고 태양이 나타나면은 대지의 눈 받은 부분이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의외로 많이 밝습니다. 눈이 반사되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눈 사진을 찍을 때 응달진 부분은 실제 찍어보면은 흰색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청회색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은샤님이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그늘이 회색이 아니고 약간 청색이 보면 청회색이죠. 그죠? 아, 이게 대표님이 아까 그랬으니까 흰눈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그늘 쪽은 약간 청회색이 됩니다. 청회색을 쬐기 위해서 노출을 조금 밝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청회색을 좀 방지하려고 노출을 한 스텝이나 한 스텝 오버시키면은 빛을 받은 흰눈은 노출이 완전히 오버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찍는 프레임 속에 밝은 빛이 몇 프로 정도 들어있고 그늘진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런 비율을 잘 생각하셔서 그때그때 노출값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이 그치고 푸른 하늘이 나와 있을 때가 사진이 훨씬 더 흰눈 사진은 좋습니다. 흰눈을 희게 드러냈다는 게 이게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촬영하면 지금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눈 사진을 찍으면은 하얗게 찍었다고 다 생각하는 건데 그게 하얀색이 아니고 노출이 오버돼가지고 색상이 날아간 눈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진에는 피사체가 갖고 있는 그 표피의 질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결에 그 오돌토돌한 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 눈에는. 들풀림 사진이 다 질감을 살려냈죠. 그죠? 근데 사진 속에는 그런 결들이 안 나타나고 하얗게만 나타나면은 노출값을 잘못 지정했다 하는 거. 눈결이 갖고 있는 하얀 눈의 질감을 잘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파란 하늘과 대비를 시켜서 아름다운 눈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 정도만 신경 쓰면 설경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잘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눈에 결이 이제 안 살고 오바되지는 않았으나 청회색이 이제 묻어나면 회생 불가능한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출이 오바만 되지 않으면 후반 보정에서 밝은 쪽을 약간 다운시키면은 노이즈는 조금 생깁니다만은 그 결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노출이 밝은 부분 오바된 부분은 그걸 다운시켜도 흰눈의 결이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밝은 쪽의 노출값 지정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표님이 뭘 열심히 공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고 나면 더 어려워. 공부가 원래 그런 거일까요? 틀린 게 있네요. 네네. 눈이 내릴 때 이제. 아, 네. 그건 대표님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눈 내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